워윅 베이스 가지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워윅입니다. 워윅. 이거 저희 이제 버즈비에서 처음으로 하는 베이스인데요. 이 뭐 약간 특수 그런 브랜드들이 좀 있죠. 뭐 가격도 그렇고 뭐 인지도도 그렇고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할 수는 없지만 뭔가 약간 전설같이 그렇게 부전되는 그런 브랜드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사실 포데라가 있겠고요. 포데라 말고도 이제 워윅도 사실 그런 뭐 베이스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워윅이랑 또 뭐 있죠? 레전드요? 네, 레전드 베이스. 승재 씨가 좋아하는 레전드 베이스 한번 쭉 읊어보시죠. 저 팬더 가고요. 네, 그러니까 뭐 사실 팬더는 너무 그냥 포데라, 누구나 볼 수 있으니까. 팬더 라크랜드. 라크랜드. 네, 라크랜드 MTD. 그런 하이엔드 악기들. 네, 하이엔드. 하이엔드 악기. 켄 스미스. 아, 네, 네, 네. 켄 스미스 좋고. 있고, 네. 요새 뭐 알레바 코플로부터 시작해서 엄청 많죠, 뭐. 그렇죠. 네. 하이엔드. 그래서 요 하이엔드 그런 뭐 브랜드의 편입이 뭐 됐다 안 됐다 하는 그런 브랜드인데 뭐 왜냐하면 가격대가 또 싼 가격대에도 모델들이 있어요. 좀 있어가지고 예, 있어요. 근데 또 높은 가격대는 뭐 600, 700 뭐 이렇게 이상하는 커스텀샵 가격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베이스 이야기를 할 때 자주 등장하는 친구는 아닌데 네. 네, 그렇긴 한데 확실히 매니아층이 있는 그런 기타 베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워윅 베이스를 승치 씨가 어렸을 때 잠깐 쓰셨다고요. 고등학교 때 이제 아는 네. 형이 있어서 형이 돌핀 갖고 있어서. 야, 아는 형이 돌핀 갖고 있기 쉽지 않은데요. 네, 그냥 아는 형이 돌핀을 갖고 있었는데 네. 그 돌핀 프로가 진짜 되게 독특하게 생겼는데 그죠? 밑에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잘려 있고 희한하게 네, 희한하게 돼 있는데 네, 그게 돌핀이 뭐 600, 700 정도 비쌌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때 당시에도 그때 당시 그랬던 걸로 네, 기억을 400, 600 뭐 그랬던 것 같은데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핀 프로 예전에 승재 씨가 써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워윅에 대한 인상을 좀 물어봤는데 기본적으로는 소리가 굉장히 단단하고 네, 락 베이스 같은 느낌으로 사용하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액티브기 때문에 사운드 자체가 워낙 짱짱해가지고 어떤 범용성이라기보다 확실한 그런 사운드의 그런 질감이 색깔, 필요할 때 네, 색깔이 확실한 네, 그렇게 필요할 때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은 베이스고요. 그래서 여기저기에 다 묻히겠다는 느낌으로 가져가시면은 활용도가 네.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오늘 저희가 4시간 연속으로 워윅의 베이스를 알아보는 5시간 연속으로 예. 네,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워윅 이번에 저희가 하게 되는 가격대는요 막 5,600 그런 호가는 그 커스텀샵급까지는 안 가고 다 200 전후에 지금 딱 포진해 있는 메이드 인 저머니의 모델들로만 갑니다. 그리고 메이드 인 차이나 모델들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 워윅 베이스를 하는데 우리가 메이드 인 차이나를 궁금해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요 메이드 인 저머니에서의 한 200만원대 전후에 요 퀄리티들 한번 살펴보고 나중에 반응 봐서 네, 네 여러분들 하는 거 봐서 예, 더 들어올 수도 있고 네, 요 정도 선에서 끝날 수도 있고 네, 워윅 베이스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저희가 읽지를 못해갖고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 베이스 브랜드 워윅은 1982년도에 독일 에를랑겐 이걸 아까 뭐 이거 얼랑쟁이야? 뭐예요? 얼랑쟁이야? 막 이랬는데 네, 에를랑겐에서 한스피터 윌퍼 이게 영어식 발음이고요 독일식 발음으로 하면 빌퍼가 되겠죠. 한스피터 빌퍼에 의해 설립이 된 브랜드고요. 이게 단단한 하드웨어, 명쾌하고 중후한 톤과 선이 굵고 선명한 댐핑. 이 설명해놓은 이 사운드 딱이에요. 딱 그냥 이 사운드입니다. 그래가지고 댐핑이 네. 딱 와닿는다. 90년대 때 이제 국내에 좀 소개가 돼서 다양한 장르에서 많은 매니아들을 양산한 바 있다고 이렇게 설명이 써져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메인스트림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꽤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져 있는 약간은 마니악한 브랜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오늘 저희가 같이 해볼 첫 기어는요 워윅의 팀빌트 프로 시리즈의 코르벳 애쉬 4스트링 액티브 너바나 블랙 모델이에요. 너바나 블랙 트랜스페어런트 세틴. 그래서 아주 질감 자체가 광 없이 약간 바닥바닥한 느낌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는 나뭇결이 느껴져요. 네. 네. 요게 지금 가격이 196만 원이고요. 이게 컬러에 따라 또 가격이 달라요. 컬러가 공임이 좀 많이 드나 봐요. 내추럴 사틴이 189만 원. 요 너바나 블랙이 196만 원. 이렇게 해서 7만 원 정도 컬러값 차이가 납니다. 스펙 살펴볼게요. 메이드 인 저머니. 전장 113cm, 무게 3.80kg. 예. 두께는 40mm에 12프렛 뒷둘레가 83mm입니다. 바디는 수원 패시, 뭐 저기 애쉬의 그 질감이 굉장히 잘 느껴지는 네, 피니쉬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4개 오방콜이에요. 4개 통째로 오방콜 이렇게 들어간 거는 저는 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오방콜은 보통 약간 그죠 탑에 올라가거나 맞아. 그런 식으로 4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그냥 이렇게
여러 겹으로 된 거에 중간에 한두 장 들어가고 이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오방풀 통넥은 처음 봅니다. 네, 헤드머신에는 워윅에 뭐 약간 이렇게 날아가는 것 같은 잠자리 날개 같은 그냥 그런 느낌의 네, 워윅 머신에다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앞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너트 너비는 38.1mm, 지판은 웬지입니다. 그래서 이 웬지의 또 결도 아주 곱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네 개 오방콜 지판의 웬지라는 저희가 처음 보는 약간 조화. 그냥 때리겠다는 네. 얘기죠, 그냥. 네, 그렇습니다. 독특해요. 지판 공유율 반지름은 508mm, 좀 빤빤한 편이고요. 락베이스 네. 성향을 좀 갖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스케일 길이는 864mm, 24 점버 프렛입니다. 액티브 MEC 다이나믹 코렉션 JJ 픽업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재즈 베이스 픽업 형태로 들어가 있네요. 이게 컨트롤이 볼륨 푸시풀 가능하고요. 밸런스 트래블 베이스 밸런스 이게 스택이 되어 있는데 저거는 이따가 확인해 볼게요. 네. 베이스 밑에가 베이스인가요? 네, 베이스입니다. 그렇군요. 밑에 베이스 위에 네, 그리고 브릿지에는 투피스 워윅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저기가 이렇게 저 밑에다가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들어가는 여기다 걸어가고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스트링스로 바디는 안 되고요. 네. 저런 형태로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펙을 쭉 살펴봤고요. 이게 약간 느낌이 디자인이 저 이거 보자마자 뭐가 떠올랐냐면 약간 이 느낌 아니야? 이 느낌? 약간 이 느낌? 약간 이 느낌 아니야? 워윅 W인가? 아, 이렇게 W. 뭐 사실 어느 베이스가 안 W야 그렇게 치면. 그러니까. 그래. 약간 이 느낌 아니면 이 느낌. 네. 추노도 W? 네, W. 추노 W. 아, 이렇게. 네. 하지만 거꾸로 뒤집힌 W죠. 네, 네. 자, 이렇게 스펙 쭉 살펴봤고 바로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패시브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얼마나 강할지. 자, 패시브입니다. 패시브는 픽업 셀렉트만 먹고 요거 두 개 노브는 먹지 않습니다. 네. 아, 이게 트리 밴드 이퀄라이저가 아니고 트래블 네. 베이스 스택이군요. 저 가운데 건 밸런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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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앞에 픽업이요. 네. 픽업이요. 와. 그래도 재즈 베이스 픽업이라고 약간 그런 유의 소리가 나긴 하네요. 네. 뭐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무서울 정도로 쏟아져 나오는 사운드는 아니고. 네, 이게 패시브였고요. 네. 아. 네. 그렇구나. 네. 자, 패시브였습니다. 아, 예, 액티브 들어볼게요. 자, 액티브 네. 갑니다. 아, 야, 예, 예. 아. 좀 로우가 좀 정리된 느낌이죠. 오, 강렬하네요, 사운드. 미들 로브가 없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이게 악기 자체에서 있는 그 미들 펀치감이 좀 좋아서 엄청 강렬하다, 사운드가 진짜. 돌덩이라고 했던 말이 딱 맞네요. 네. 지금 이제 블렌딩 두 개였고요. 두 개였고 이제 앞쪽 픽업이요. 네. 자, 이렇게 되고 강렬합니다. 뒤에 픽업이요. 패시브일 때하고 요 뒤에 픽업 느낌이 네. 패시브일 때는 약간 그래도 재즈적인 감성이 어느 정도 묻어나고요. 눌렀을 때는 좀 그런 감성까지는 아니고. 네, 네. 이럴 때 이제 누르면 네. 갑자기 좀 뭔가 락킹한 느낌이 좀 확 올라오죠. 네. 그렇습니다. 우. 그러면 야, 슬랩 들어놓아 봐야죠. 자, 네, 그 맞을 준비 귀 맞을 준비하시고 예. 자. 생각보다란 얘기를 하자마자 네. 생각보다 근데 깔끔하네요. 사운드 자체가 엄청 깔끔하네요. 정리정돈이 되게 잘 되어있고 진짜 단단한 무슨 약간 질감 자체 무슨 대리석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럼 네. 깔끔하게 정돈된 굉장히 강한 단단한 돌 같은 그런 느낌의 사운드. 이게 이제 액티브였고 이제 패시브. 아우 진짜 이 경도가 느껴지는 이런 사운드. 네. 돌주먹. 좋습니다.
이거 약간 오버드라이브 같은 거 하나 밟아가지고 락베이스 같은 느낌으로 피크 사운드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요거는 이제 피크는 여기서 보시면 이제 톤이 하이가 이렇게 다 변한 거고 이 전에 살짝 멈춘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로우를 이제 이렇게 로우가 있으면 여기서 좀만 더 깎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참아가게 만들고 그리고 여기서 그러면 가벼운 소리가 나거든요. 그때 이제 드라이브를 딱 쓰면 근데 여기서 이제 로우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좀 이제 중간에 딱 톡을 걸리는데 좋은 팁이네요. 네, 네. 요런 식으로 한번 달려주시죠. 와 이게 사운드 자체가 굉장히 코어가 단단한 사운드다 보니까 그러니까. 드라이브를 밟아도 이 선명함이 전혀 뭉개지지 않고 다 튀어나오네요. 강렬하다 진짜로. 진짜 잘 어울리긴 하네요. 진짜 이 단단해가지고 사운드가 안 뭉그러지는 그러니까 게 네, 이게 락베이스로 좀 특화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우리 뭐 제가 A로 드릴 테니까 한번 혼자 노세요. 네. 요거 저거 네. 좋습니다. 재밌게 잘 놀아봤고요. 다음번에는 발라드로 한번. 네. 괜찮아요. 발라드로도 일단 단단하게 코어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워윅 발라드도 나쁘지 않네요. 이거 자기 자리에 있어도 발라드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네, 괜찮아요. 확실히 이 푸근하게 감싸주는 사운드라기보다 가운데서 자리 딱 지켜주는 뭔가 약간 수문장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하이 느낌도 되게 좋은데. 네, 좋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사운드가 되게 자기주장 강하게 잘 튀어나오는 사운드를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저는 이 장르 저 장르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근데 너무 잘 튀어나오기 때문에 부담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되게 좀 그렇습니다. 그게 뭐 워윅의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사운드에. 근데 되게 의외로 정말 전 범용성이 느껴져서 그죠? 되게 범용성 우리가 아예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접근해서 그런지 몰라도 생각보다 지금 뭐 발라드에도 괜찮았고요. 오히려 이 자기 사운드 자기 자리가 명확한 이 특성이 뭐 이런 뭐 장르적인 장르 친화력이 어느 정도 또 그런 포인트에 생기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요거 승채씨 한주평 드리기 전 시청자 한주평 네, 있죠? 있습니다. 참여 감사합니다. 네. 2570회 스피어 베이스 SAJ250A 모델에서 네, 모둔치님 모둔치 네, 소리가 땡땡하고 가격에 비해 입자가 실하네요. 디자인도 흰색에 푸르댕댕한 게 회를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식감 좋은 광어회 식감 좋은 광어회 알겠습니다. 모둔치님 처음 보는 것 같아서 네, 모둔치님 친한데 모둔치 치 그죠? 그렇죠. 모둔회 같은 느낌. 네.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승채 씨부터 한주평 드릴게요. 제 한주평은 의외의 범용성. 네. 의외의 범용성. 네. 네, 알겠습니다. 그죠. 생각보다 범용성이 있었어요. 콜베트가 이게 군함이라는 뜻인데 중형 군함이라는 뜻인데 콜베트 저는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지금 이 사운드를 듣고 나서 보니까 얘도 애쉬같이 안 보이고 대리석같이 보여 약간 느낌. 그래서 저는
돌로 만든 군함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 진짜 강렬했어요. 네. 자, 오늘 다섯 개 연속으로 이제 해보면서 계속해서 이 사운드 기조가 유지될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러게요. 많이 안 변할 것 같은 이 네. 좋은 느낌이야. 좋은 느낌이야. 좋지 않은 느낌이야. 좋은? 모르겠네 이거. 이게 좋은 느낌이 될 수 있는지 참 저도 애매하네요. 왜냐면 가격이 다 다를 거잖아요. 가격은 대부분 200만 원 전후이긴 한데 그게 뭐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5시간 내내 알아봐야겠죠. 네, 좋습니다. 네, 점수 몇 되면 8.5, 8.0. 8.5입니다. 첫 시간이라 뭐 약간 좀 몸살을 봤어요. 저도요. 아, 뒤에 오연도 있고 이제 그런 거. 그렇죠, 맞아요. 네. 아직 올라갈 여지가 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약간은 좀 처음에 좀 짜게 줘봤습니다. 자, 이렇게 콜벳 애쉬 4현 오늘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콜벳 부빙가가 와요. 콜벳 부빙가 4현 액티브. 월그룹 많이 알고 있는 색깔이 오겠죠. 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콜벳 요게 이제 더블벅이라고 읽던데 달러 표시 두 개 된 거. 요거 여기 200만 원대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썸보. 썸보 요게 245 가격 푸시네요. 그 다음에 이제 썸보 5현 하면 259까지 오늘 그래서 요렇게 189 200만원 직전에서 200만원 중반까지 서서히 올라가는 시리즈로 워윅 5개 연속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베이스타임스.